다음 질문은 생리가 늦어져서 병원에 내원하니 오른쪽에 난소낭종이 있다라고 합니다. 난소낭종으로 아예 생리를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? 보통 이제 난소낭종이 있으면 난소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. 난소 기능은 배란이랑 여성 호르몬의 분비인데 보통 그렇게 되면 보통 생리가 이제 불순하게 되거나 즉 불규칙하게 되거나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생리를 안 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. 보통 뭐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거를 예를 들어서 한 두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좀 불규칙적으로 할 수는 있죠. 하지만 아예 무월경이 되는 경우는 흔하진 않고 오히려 이제 무월경이 되는 원인은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상당히 불규칙해져서 뭐 1년에 뭐 한두 번밖에 생리를 안 한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난소낭종이 있다고 반드시 뭐 생리를 안 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. 다음 질문. 생리를 안 하면 난소낭종이 아예 안 생기나요? 즉 이제 폐경에 가까운 나이가 되면 난소낭종이 안 생기나요? 라는 질문이네요. 보통은 우리가 그 가임기, 그러니까 생리를 할 때는 매달 난소에 조금만 낭종이 생깁니다. 즉 난자가 들어있는 난포라고 하는 낭종인데 보통 낭종이라고 안 하고 그냥 난포라고 하죠. 보통 한 2cm가 되면 빵 터져서 배란을 합니다.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조금만 물풍선이 생기는 거죠, 난소에. 그러니까 가임기 때는 난소낭종, 난소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, 난소낭종이라는 게. 하지만 폐경이 되면 난소의 활동, 즉 배란하는 활동, 난포가 생기는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어떤 양성에 이렇게 낭종이 생길 확률이 이제 상당히 떨어지죠. 그래서 폐경 후에 난소에 어떤 낭종이라든지 혹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거는 혹시 악성 혹이 아닌지 암이 아닌지를 꼭 감별을 해야 합니다. 즉 확률은 떨어지더라도 난소에 혹이 생기면 나쁜 혹이 아닌지를 또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다음 질문입니다. 난소낭종이 유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난소낭종이 유착이 되는 경우는 사실 드물게 있는데 보통 자궁내막종이라는 난소혹이 유착이 좀 생깁니다. 이게 생리혈이 역류돼서 배로 들어가서 이제 난소에도 붙어서 그 안에서 이제 피주머니를 형성하고 또 이제 역류된 생리혈이 여기저기 묻어가지고 유착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인데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유착이 되는 거지 난소낭종이 유착을 유발하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이 차 있는 장액성 낭종이라든지 점액성 낭종은 그렇게 유착이 또 심하진 않습니다.